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참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하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 사천시에서도 이렇게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천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지역애가 나왔다고 이렇게 바로 버선발로 나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동 그리고 이웃동네 하동 감사드리고 통영 감사드리고 남해 감사드리고 함양 내가 조금 이따 저녁에 가만히 함양 내가 저녁에 갈 건데 창원도 감사드리고 순천시 청량군 부산 동구 사구 구리시 안성시 중구 연제구 수원시 가평군 연천군 달서구 내가 대구는 또 내일 갈 거거든요. 인천 미추홀구 서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제가 남동구에 살고 있어요. 진주시도 있고 산천군도 있고 고흥도 있고 괴산도 있고 울산 남구도 있고 웅진군도 있고 정말 많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군. 또 자기 지역 불러달라 나오는 거 봐라. 군포시도 있고 구리시대가 아까 불러오고 안양시, 평택시, 포천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 감사합니다. 모든 지역분들 다 지금 이 자리를 즐기시라고 제가 이번 노래 가져왔습니다. 제 노래 즐겨라 들려드릴게요. 박수 많이 주세요. 앵콜! 감사합니다. 앵콜 해주셨으니까 앵콜 곡으로 더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보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들썩들썩한 노래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선배님들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무대를 소중하게 여겨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 뜻깊은 자리에 뜻깊은 순간인 이만큼 무대에 신발을 벗고 무대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메들리 준비했는데 만약에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을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선진씨 잠깐만요. 네. 안내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자 너무 좋으시죠? 네. 예 근데 피켓을 높이 들어가지고 카메라가 선진씨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피켓을 너무 높이 드시면 뒤에 있는 카메라가 선진씨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피켓은 좀 내려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진씨 이어가시죠. 들었죠. 나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번 돈 있잖아요. 얼굴에다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켓을 높게 들어가지고 카메라에 안 나오면 어떡하셨어요? 그 높게 돈 투자한 게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켓을 적당히 가슴팍까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메들리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Let's go!